최근 건설주가 뜨겁습니다.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또 수도권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. 오랜 기간 건설주 주가 발목을 잡았던 원가율 개선도 한몫을 했습니다.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건설사들을 숨통이 트이기도 했거든요. HDC, 그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. 국내 건설 경기가 부진할 때 건설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요. 이 단순 도급 사업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다만 건설 업황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. 작년 하반기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위기설은 여전한 데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죠.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주 반짝 상승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